예, 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시입니다. 예, 일주일 전인가 그때쯤에 이렇게 블로그에 자랑글을 올렸었죠. 동시에 자랑글과 함께 문상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한다고 공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3일 신데렐라 로이즈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4주년 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오늘 문상 이벤트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해봤자 문화상품권은 제가 자본적 여유가 없어서 한 장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제가 3등이라도 당첨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없는 돈, 있는 돈다 긁어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딱 적어주시면은 제가 쿨하게 문상 코드 번호만 딱 쿨하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저는 여러분들의 이메일을 도용하지 않는다는 걸 미리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영상 딱 상단에 제가 어떤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문화상품권 코드를 보낼지도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이 이메일로 보낼 거니까 제가 또 사칭범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화상품권을 어떻게 추첨을 할 거냐? 짠! 바로 이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다가 여러 유튜버 분들이 문상이나 막 상품 이벤트를 진행할 때 댓글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막 공정하고 여러분들도 이 불만이 없겠죠? 어떻게 추첨을 하느냐? 여기에 딱 유튜브 영상 링크를 달면은 영상을 애가 불러와요. 영상 찾아보는 중에서 댓글이 가장 많았던 영상이 이거더라고요. 중간 결산 영상. 이 중에서 중복 댓글 제외하고 딱 뽑는 거예요. 이렇게. 중복 댓글하고 답글 빼고 이렇게 다 뽑아서 13개가 남아요. 그러면은 이 13개를 이용해서 추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제가 또 공지 댓글을 달아가지고 저도 댓글이 하나 있는데 저는 당연히 제외예요. 저는 안 받아요. 여기서 이픽 버튼을 누르면은 3초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유, 호무님, 이렇게 뽑혀요. 대부분 비공개, 비공개 이게 돼 있어가지고 막 저는 좋아요, 구독 따지진 않을게요. 그냥 유튜브 댓글에 이메일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3일 기준으로 저는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언제 발표할 거냐? 3일이 진행했으니까 3일 후로 하죠. 9월 6일에 제가 이 영상 댓글에다가 당첨자 닉네임을 적어드리도록 하고 이메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치기 전에 하나 공약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날에는 진짜 그날 당일은 못해도 제가 시간을 봐서 문화상품권을 10,000원짜리를 총 5분한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 약속 지키고 있는 거니까, 그거, 거짓말이다, 뭐, 이씨. 무시,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것도 올리고 난 다음 좀 시간이 걸렸어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1000명이 되면 문화상품권 이벤트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